신영은 중년 고생 많았어요.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이 항상 피지는 않았어. 그 다음에 자식으로 봐도 그냥 고만고만은 해도 뭐 이렇게 특별하게 또 특출하게 나한테 재미 주는 자식은 없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속을 팍팍 긁는 자식도 그닥 뭐 있는 맞아요. 건 아니야. 네. 그래서 그냥 잔잔하게 그냥 고만고만. 네. 제가 고향을 물어봤는지 알아요? 왜? 태어난 것도 변화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잔잔하게 그냥 큰 변화 없이 살아오셨어.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주 팔자가 그냥 외롭게 사는 사주에 자식하고 살아가도 그냥 자식이 친구 같고 지금 애들이 몇 살이에요? 많이 뭐 20살, 24살. 아직은 어리다 그래 생각보다. 자식이 그냥 친구 같고 그다음에 내가 항상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든가. 맞아요. 그냥 오늘도 벌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있다가 또 벌어서 그거 갖고 또 며칠을 살아. 그래서 그냥 만족하고 살자. 맞아요. 지금에서 모든 게 내려놓고 살아. 왜냐면 그냥 흔히들 얘기하는 그냥 나도 외로운 사주에 그냥 텃밭 가꾸면서 텃밭을 가꾸어서 전원생활 열게 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그냥 이제 모든 게 내려놨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내 생활이 전원생활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크게 고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내 건강. 본인 말대로 허리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아. 아세요? 무릎은 아직 못 느꼈지만 아마 그럴 테죠. 왜냐면 하체로 안 좋아. 이렇게 반 잘라서. 네네. 그래서 계속 내려갈 텐데 그다지 이렇게 인생이 있어서 자식으로 빚을 볼 수 있는 것도 크진 않고 자식 둘 중에 하나 뭐 둘 다 아들 딸이에요? 딸이야? 뭐 둘 다 지금 뭐 공무원 시험을 공부한다든가 하는 자식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아이들 둘 다가 확실한 뭔가 없어. 그러면 그거가 뭐 확실한 게 없으니까 뭐 공무원하라 이 소리는 아닌데 딱 그냥 그런 길을 가는 자식. 뭐 유치원 선생이 되든 초등학교 선생이 되든 그런 자식 하나 정도는 갖고 살아가는데 그게 만약에 둘 자식이 안 넣었잖아 이름을. 그게 없다고 하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냥 크게 직업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보다도 엄마랑 좀 비슷해. 애들이 튀지도 않죠? 네. 아니 둘째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아마 선생님 될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곧장 고길로 가요. 왜냐면 자식 중에 하나가 그냥 서정적으로 편안하게 그거 보면서 그게 나의 삶의 뷰야. 내 자식이 그냥 편하게 사는 거. 네, 네. 내 자식 선생이에요. 내 자식 공무원이에요. 라고 하고 뭐 그닥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나한테는 그냥 고마운 거. 네, 네, 맞아요. 내가 정확하세요. 살아가면서 그냥 내세울 수 있는 것. 그거 하나. 알아요? 그게 인생의 낚시다. 그러면서 본인은 뭐냐? 속썩이지 않은 엄마야. 조용히 사는 엄마. 그래서 남친은 있어요? 없어요. 남친 있고 싶지 않아? 별로요. 없어요? 왜냐면 외롭게 살거든. 신랑은 사별했어? 그냥 이혼했어? 이혼했어요. 그냥 이혼했어. 왜냐면 못 갖고 살아. 네. 내 옆에 남자를. 근데 늦지막히 올해가 이제 50 넘었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60도 요즘엔 젊은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내 남군이 있다 해. 그러니까는 애들 다 컸잖아요. 네. 컸으니까 뭐 옆에서 남자 만나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남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 본인이 반드시 60 전에는 내 옆에 그래도 나를 좀 기대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생겨. 진짜요? 생겨요. 그래서 별로 기대 안 하고 있어요. 뭐 그건 그렇지. 뭐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네네. 기대를 하겠나고 하겠어. 그래서 하니까 하고 터 옮길 생각이 있어요? 네. 지금 왜냐면 올해는 터를 옮겨도 좋거든. 내년도. 왜냐면 옮길 수야. 그래서 그 지금 사는 집이 뭐 좁든 넓든 상관없이 내가 마음이 떴다 해 이 터에서. 떴어요. 최근에 그래서 바로 엊그저께. 아 바로 엊그저께? 한 1-2주 전에. 왜 이사 가고 싶은 이유가 뭔데? 제가 집수리를 했는데 집수리를 하는 중인데요. 네. 셀프 인테리어. 근데 엉망이 돼서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확 떴어요. 내가 평생 살려고 생각했거든요. 집이 위치도 좋고 구조도 좋고 나 혼자 사는데 요 정도면 된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떴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내 고민은 그냥 집을 얼른 이사를 깎아. 그냥 그 정도에 머무라. 집값을 제대로 받고 팔을까? 좋은 집을 살 수 있을까? 집이 어디 있어요? 연신내에서 구산역 방향으로 좀 가서 가련 2동이죠. 빌라? 네네. 몇 층이에요? 2층.
어쨌든 올해는 뜨는 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집을 뽀셔서 떴든 뭘 떴든 마음에 들든 떴든 그냥 내가 털을 좀 옮겨간다. 그래서 옮겨가도 내 건강이 또 좋아지는 해. 털을 옮기면서. 뭐 돈이 들어오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죠? 또 몸이 아프면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수가 있는데 내가 내 털을 뜨는 해는 내 몸이 좀 편하기 위해서 뜨는 해야. 그러다 보니까 뭐 공사해서 집이 망쳐질 것보다도 그냥 내가 그렇게 이끌렸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 네. 제가 보기에는 집값은 내놓으면 바로 나간다 소리가 나와. 안 팔릴까 소리는 안 나와요. 네, 네. 내놓으면 그냥 바로 나간다 소리 나오고. 그리고 내가 집값도 올랐어. 올랐죠. 그 동네가. 그죠? 아, 동네가 올랐어요. 네, 네. 그래, 집도 집값이 올라 보여요. 그래서 제값도 받을 것 같고 돈도 잘 쳐도 받을 것 같고 그다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놓으면 바로 나가. 예. 그러면 이사 가시면 되지. 방향은 본인이 잘 잡아서 가야 되고. 제가 잡아야 돼요? 봐주세요. 뭐 가봐야 거기서 거기라. 아. 본인이 멀리 가질 않아요. 생각하는 데는 없어요, 아직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전원을 산다고 하기에는 전원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약간 있어요. 전원까지는 아니어도 여기 교회로 나가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러면 무리를 해서라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그닥 지금 수입이 있는 게 아니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텃밭 있는 쪽으로 옮기면 좋지. 왜냐면 본인 어차피 하중이 안 좋은 사주라서 뭐 의학적이든 뭐 쪽이든 땅을 밟고 살면 좋잖아요. 네, 그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돼. 그래서 또 혼자 살잖아.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요 교회 여기나 거기나 뭐 비슷하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령에 맞죠? 네, 일령에 어느 커피점을 갔는데 그 집이 너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한 10억 될 것 같아. 그 80몇 년도에 그 내가 그 집 등기부등본을 봤어요. 80몇 년도 시가가 5억이었으니까 지금은 한 10억 넘을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너무 무리야. 무리라도 내가 보기에는 뭐 7, 8억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한 6억, 7억 노선인데 보는 게.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죠. 요 근방이면 송추야. 네네. 본인이 지금 얘기했던 그 일형 송추. 그죠? 그 정도면 좋아요. 그 외곽에다가 털을 잡아서 내가 조그맣게 지어도 되고 어차피 내가 털을 옮기지만 내가 문서운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을 져도 돼요. 성주바람이 부른 거야. 근데 본인은 성주바람이 불었다고 해서 뭐 이 일하고 싶고 저 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성주를 갖고 싶은 거지. 새로운 성주에. 네네. 그래서 성주바람이 불었으면 그냥 성주를 가져도 돼. 성주를 갖는다는 게 새로운 대들보를 갖는다. 성주가 대들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이제 내 집을 갖고 싶은 바람으로 본 거고 내 털을 옮기고 싶은 여기서 이제 떠나고 싶은 그 바람으로 불었는데 떠나도 되고 방향이 뭐 더 서울 쪽도 괜찮지만 또 집값 비싸잖아요. 요즘엔. 근데 이왕이면 흙을 밟으면 딱 요 방향이야. 네. 멀리 간다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송추가 됐든 아니면 여기 뭐 삼성지 쪽도 찾아보면 있어요. 예, 예. 방향이 나쁘지가 않아. 이쪽 방향이 북쪽 방향이 나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동쪽이든 북쪽이든 나쁘지가 않은가 보니는 이쪽 방향 다 알죠? 이쪽 사니까. 그래서 알아보면 나갈 것 같고 집은 바로 나가. 그리고 돈은 내가 받고 싶은 값은 받을 겁니다. 예. 뭐 억울한 값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놓자마자 나갈 수도 있어. 네. 뭐 일주일 안에. 되게 빨라요. 그러면은 내가 보기엔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 살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내놓고 나서 팔렸는데 급하게 얻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먼저 보고 괜찮다 싶으면 얼른 내놔봐요. 내놓는 거는 뭐 진짜 길어봐야 한 달도 안 돼서 빠르면 일주일 아까처럼 바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나가면 되고 또 이사 가고 나면 내 님도 생겨. 어제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낫잖아요. 그 어떤 분 말로는 어떤 점사님 말로는 집안에 남자라는 자체를 들이지 말래요. 아니, 그건 그분 말이고. 다 왜 내가 얘기해줄게. 연륜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죠? 또 때울 만큼 때웠어. 아 네. 알았죠? 그 풍파가 때워졌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또 자식이 남자가 생겼다고 해서 애들 만약에 현실적으로 보면 남자를 만났어. 아 우리 아빠 아니잖아 하는 자식 없잖아. 인제 안 그렇죠. 그쵸? 어릴 땐 그랬어. 그런 것들이 풍파라는 게 갑자기 남자가 생겼는데 갑자기 내 돈이 사라지고 남자가 나 막 착한 사람이 변화 이게 아니야. 누가 들어오면서 내 환경이 그것을 적응을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그게 풍파예요. 네, 갑자기 네. 뭐
뭐 천둥 번개가 쳐서 내 집이 무너질 일은 없잖아. 근데 그런 풍파들이 얘 떼어졌다고. 그러다 보니까 털 옮겨보죠. 옮기다 보면은 동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등산을 또 다닐 수도 있고, 내 허리가 안 좋으니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 본인 사주에 딱 늦을 밖에 60 전에는 내 님이 있어. 아, 네. 예, 지금 요 시점에서 만나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떼어졌기 때문에 그런 바람들이 외로운 사주도 많이 눌렀고 본인 떼어왔고 그래서 혼자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털어가 옮기면 내 힘도 생긴다라고 아마 한번 기분 좋게 옮겨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내놓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걔는 선생한다고 했으면 그쪽 길을 그냥 끝까지 파괴해주는 게 다시 재수를 보고 시험을 보더라도 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식으로 뭐 가면 될 것 같아요. 것 하는 게. 근데 우리 큰 딸은 24살인데 백수예요. 그러니까 엄마 딸 닮았다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착해 애들이 물렀어 그리고 아시죠? 막 약지하고 물렀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좀 더디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거고 나름 또 물은 애들 또 물은 대로 또 그냥 편한 게 또 있어요. 다 득가실은 있어. 네네. 사실 작은 애가 그 선생이구나 그러니까 작은 애는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선생 소리 듣는 자식 하나 있다 했잖아. 그래서 그래도 내 그냥 보람된 자랑거리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내시면 될 것 같아.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아. 허리는 운동 좀 하세요. 아니 운동 허리가 오래 이랬어요. 오래 겨우내 제가 꼼짝을 안 하고 집에서 누워 지낸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삐끗했는데 1월 달부터 이랬는데 디스크가 의심스럽거든요. 아니 디스크 맞아.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디스크 맞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 좋다고. 나중에는 이제 무릎도 안 좋아지니까 무릎, 발목. 제가 이따 오후에 MRI를 예약해놨는데 찍어보지 않아도 디스크가 확실. 가서 MRI 찍고 디스크라고 문자 남겨줘요. 제 상황을 모르나? 저기다 몰라. 얘기해. 전혀 정보를 안 주셨어요. 아, 그러면은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디스크 맞아요. 그럼 어떻게? 초기로 왔어. 아니 디스크 맞으면은 시술을 하든가 의사 말을 들으면 되죠. 예. 디스크가 요즘에는 중병은 아니야. 근데 되게 겁나요. 그래, 난 디스크에 대해서 별로 모르는 상태에서 무서운 병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 뭐 어쨌든 그래서 그거 또 하고 나면은 편안해질 거야. 시술을 하든, 근데 시술하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조금 왜냐면 시술을 할래요?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좀 교정을 하시겠어요? 약, 먹고, 약 먹겠어요? 할 것 같은데 그냥 시술한다고 해도 탈은 없을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칼을 대든 레이저를 대든 요즘 레이저가 칼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시술 수술 하지 말고 버틸 때까지 버티라고 조언을 하던데. 아유, 그냥 해. 왜냐면 탈이 보는 사람도 있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내가 봐도 해야 돼. 하지만 올해는 칼 대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그 사람 내가 버티라 그래. 의사하고 상관없이. 아, 예. 뭐 그 사람 또 하든 안 하든 자기 선택이겠지만. 근데 본인은 버텨도 되겠지만 칼을 대도 탈은 없어. 아, 예. 그러면 이왕이면은 아픈 거보다 살짝 시술로 괜찮아질 거야 하면은 하세요. 네네. 하고 나면 일주일 뒤면 떼어나올 거야.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돼. 이제 시작된 거야. 당신 사주에 안 좋은 곳이 딱 거기가 이제 시작된 거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항상 거기는 조심하고 운동하고 관리하고 하세요. 미리 알고 관리하면 돼. 네. 그래서 무당이 있는 거야. 예방해 주려고. 네. 아셨죠? 네. 또 가까우니까 또 가끔 시간 됐어도 오실 수 오고. 어, 그치요. 또 여쭤볼 거 있는데. 물어보세요. 뭘 해서 먹고 살까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엄마는 하루 벌어 하루 살든가 일주일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일주일 살든가 한 달 살든가 그냥 특별히 내가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아... 내가 또 뭐 악착같이 뭐 장사를 한다 해도 안 돼. 안 된다. 장사를 할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잘 들어봐. 안 된다. 안 된다기보다도 힘들어.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내가 진짜 뭐라도 할까 하면은 그냥 백반장사 조그맣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렇다고 본인이 뭐 농사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죠? 농사 멋진. 나 얘 무슨 농사 짓겠어. 다시 시작하는데. 아 저 무슨 장사 가고 싶은데? 노래방이요. 하긴 또 이 시국에 노래방이야. 네. 그러니까는 이 시국이 위기이자 기회인 게 싸다 이거지? 네. 가격이 더 싸다. 그거 내가 안 말릴게. 왜냐면 밥그릇이 노래방 내서 내가 무슨 몇 천씩 벌겠다 이 밥그릇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거 그냥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면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용돈 버리는 충분히 까먹지 않고 되겠어. 그러니까는
그 정도 욕심만 내지 않으면 네. 장사라는 걸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욕심이 아니면은 그냥 생활비만 벌고 어 그 정도는 충격이 될 거야. 큰 돈은 못 벌어도 해. 그거는 탈을 안 보니까 해. 어차피 성집바람 불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 집도 갖고 싶고 그다음에 또 내 것도 하고 싶다고 했잖아. 예. 그래서 그거니까 그냥 그래도 뭐 이제 그런 거 차릴 때는 뭐 작게라도 본인이 하든 무당을 불러서 하든 고사라도 이렇게 지내서 하세요. 본인 같은 경우는. 근데 큰돈도 해주세요. 그런 일. 아니 편히 뭐 얘기하면 나도 뭐 해줄 수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뭐 고사가 큰 일은 아니니까 다도 꺼내주는 거니까 본인들한테 그냥 하세요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래방은 괜찮아. 하지만 큰 돈은 아니야. 그냥 내 용돈 가게 세내고 내 용돈 정도는 나오는 장사예요. 용돈 가지고 안 되죠. 생활비는 나와. 아까 그러니까 생활비가 용돈이지. 그죠. 용돈이 5만 원, 10만 원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가게세 내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요즘에는. 요새 진짜 그래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지만 내가 괜찮다고 해도 항상 신중하게 터 얻고 하는 건 당연히 한 거고 네. 그런 것도 얻을 때도 묻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해보세요. 알겠어요. 왜냐면은 본인은 그냥 막 이렇게 화려한 직업이 어울리는 것은 아니야. 근데 너무 조용한 데서는 본인이 못해. 고만고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을 벌다 뭐 이런 것도 없어. 하지만 올해는 성주가 들었으니 운이 들었으니 그래도 근간 5년 정도는 본인이 해나가지 않을까 해요. 5년. 예. 그래서 5년 뒤에는 뭘 또 놀 수도 있어요. 알았죠? 네. 망하진 않으니까 흥하진 않을 거라 했어. 하지만 그냥 후회는 안 할 거니. 오늘의 주된 키워드는 고만고만이네요. 고만고만. 왜 인생 자체가 고만고만이야. 아, 예, 예. 그래서 너무 틀려고 하지도 말고, 또 네. 본인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또 너무 죽어 지내는 사람도 솔직히 아니야. 네. 그냥 본인 스스로가 약간 긍정이야. 아시세요? 맞아요. 또 큰애가 또 그걸 닮았고, 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만 잘 살아가신다면은 크게 없고, 제가 그랬잖아요. 남자가 하나 생길 거라 했지. 혹시 알아, 노래방 했는데 손님이, 응,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는, 세상에 남자가 막 여자가 반이야. 내가 움직이면은 또 움직이는 곳에서 또 뭐가 와. 네. 그래서 나중에 생기면 꼭 또 얘기해 주세요. 옆에서 혼자 늙어 죽진 않아. 근데 사실 별로 남자에 대한 기대도 없고 중요하지, 비중이 있지도 않아요. 뭐, 그게 좋은 남자가 생긴다는 거죠. 저한테 그냥 같이 늙어 죽을 수 있는 사람 그건 됐지 뭐. 네네. 그건 남자가 아니라 그냥 한 내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뭐 남자를 밝힌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외롭게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년엔.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마운 고만이야 오늘. 고마운 고만 이렇게 살아가는 팔자고 그냥 아무튼 내가 지문 내놓으면 진짜 바로 나가. 욕심은 없는 편인데 그 고만고만이란 단어가 좋아해야 될지 근데 그게 뭐 누구나 인생은 다 자기 자신의 풍파가 다 있어요. 네. 남이 봤을 때는 에이 괜찮아 하지만 나 스스로는 죽을 맛이 많잖아. 근데 진짜 그냥 고만고만 고비고비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항상 절벽이 있고 또 그냥 조용한 사람도 하다 보면 또 절벽이 진짜 보여.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고만고만. 근데 그래도 고마운 고마이라고 하는 큰 절벽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예. 알았죠? 알겠어요. 아무튼 잘 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